성부와 성자와 성심이 이름은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은요, 8월 8일은 전통적으로 솜 마리아 잔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의 아르스의 거룩한 본단 사제에 잡내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미안해 신부님을 위하여 그 말씀에 묵상합시다. 미안해 신부께서 아르스랑 마을에 임명받으셨을 때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만난 어떤 어린이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르스 길은 어떻게 가느냐? 그랬더니 그 어린이는 아, 신부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고마워. 너는 나에게 그 아르스 가는 길을 가르쳤으니까 내가 앞으로 천당까지 갈 길을 가르쳐 줄게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 사제는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이시는 분입니다. 미안해 신부님께서요,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제 직임이란 것은 예수 성심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제를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생각하십시오. 또 이렇게도 하셨습니다. 아, 사제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만약에 사제가 자기가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기뻐서 죽을 것이다.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사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죽음도 쓸데없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 사제가 구속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집에서 황금, 돈, 보배로운 보석들이 많이 있더라도, 재보들이 많이 있더라도, 만약에 이 집을 열어주실 분이 없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 사제야말로 하늘 문을 열리는 열쇠를 가진 분이다. 왜 그러냐면 사제께서 천당의 모든 보배로운 보석을 은천들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만약에 사제가 본당에 안 계시면 20년 동안 그렇 안 계시면 그 본당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동물을 숭배할 것이다. 사제는 자기를 위한 사제 아니라 현재 여러분 당신 여러분들을 위하여 인 사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안해 신부님께서요, 성사 앞에서 기도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는 시간이라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하신 가장 조그만 간단한 말씀이 마지막에 소개하고요, 제가 이 말씀은 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미안해 신부님 너무 좋아하고요, 똑같은 것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께서 미사 중에서 간호하실 때 간식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래라. 이 뜻은 주님께서 여기 참고 계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님의 나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제들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요, 천주교 사제를 위하여 많이 우리에게 주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님의 하나이다. 아멘.